한 2,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처음에 고장 났나? 날씨가 좋아지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자전거도 많이 타고 전기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도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기 스쿠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완전 익숙한 대중적인 그런 교통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뭐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또 제가 타고 다녔던 에코로에스 500 제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기 스쿠터의 장단점은 실제로 제가 좀 주행을 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S500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봐야겠죠.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전에 여러 개의 모델들이 나왔더라고요. AU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출시를 한 제품이고 이전에 뭐 S55, 뭐 S400 이런 종류들이 우선 먼저 출시를 했고 이번 S500은 진짜 신제품이에요. 확실히 이런 기기나 전자제품은 신제품이 좋긴 합니다. 우선 얘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듀얼 모터, 그다음에 싱글 모터 로 출시를 했고 저는 이제 둘다 타봤는데 확실히 듀얼 모터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재고가 없어서 저는 체험을 싱글 모터로 했어요. 둘의 차이는 듀얼 모터가 두개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요. 힘이 세다는 이야기는 초반에 출발을 할때좀 빠르게 출발을 할수 있다는 정도이고요. 뭐 모양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싱글 모터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간단한 스펙을 보면 우선은 전동 스쿠터, 전기 스쿠터의 법적 최고 속도가 시속 25km까지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속도가 나오게 되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30km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12A, 그다음에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20A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지금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따 보겠지만 안장 안쪽에 공간이 많거든요. 거기에 넣게 되면은 뭐 주행 거리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동네 마실 하는데 한 30km 정도면은 충분히 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4인치 튜브리스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뒷좌석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계기판도 전자로 되어 있고 앞에 바구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쿠터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외관을 보죠. 자, 드디어 외부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AU테크 S500 제품을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요. 미니벨로 느낌이라고 할까? 뭐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약간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우선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고요. 좀 세부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에코로에스 500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이전 모델에는 이 뭐지? 화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화면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숫자들, 이게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숫자들이 이제 탄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가 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배터리 잔량이 나와 있고요. 총 30km까지 탈수 있다고 하니까 뭐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라이트예요. 그 라이트를 키면은 이쪽에 라이트 하는데 낮이어가지고 잘안 보이네. 일단 어두울 때 찍은 사진 요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또이 라이트 안 키면은 벌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깜빡인데 이 깜빡이가 조금 아쉬운 게 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쓰기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이 깜빡이도 좀 얍삽하게. 그래서 얘는 좀잘안 쓰게 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키가 있죠. 지금 시동은 걸어놓은 레디 상태이고 끄면은 삑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이제 시동을 걸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백미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핸드폰 요것도 달아놨어요. 요런 거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핸드폰 여기 걸어놔야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요 장바구니 요것도 이게 보통 따로 많이들 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동네 마실 갈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짐을 놓거나 그러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싱글 모터에 이게 듀얼 모터랑 싱글 모터랑 모양이 똑같은데 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듀얼 모터를 타봤는데 여기에 듀얼 모터, 싱글 모터 이렇게 바꾸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싱글 모터라서 1, 2,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은 좀 힘이 좀 약하고 2는 중간, 3이 힘도 강하고 그다음에 속력도 총 25km. 그러니까 얘가 법정 속도가 시속 25km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25km까지 나옵니다. 이게 한20 정도 나오고요. 1은 한15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깜빡이 있고 깜빡이 이쪽 오른쪽 이렇게. 또 하나 좋은 게요 페달이에요.
이 페달은 만약에 이거를 타다가 뭐 배터리가 나가면은 어떻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럼 이 페달을 이렇게 열심히 타게 되면은 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만약에 집 다 왔는데 뭐 배터리가 나갔다 그러면 이걸 쓰거나 아니면 오르막길에 또 힘이 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페달로 좀 밀어줘야 돼요. 요 뒷좌석도 되게 좋은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앉고 실제로 저희 아이 앉혀봤는데 딱 들어가고 성인 여성분까지는 들어가고 남성분은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좁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등받이 있고 요 발 받침대까지 있어서 뭐 2인이 타기 아주 좋습니다. 뭐 요 정도면 외관은 다 본 것 같아요. 아! 여기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일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짐들을 넣어도 되는데 이제 그거죠. 배터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오토바이 들고 뭐 충전하러 가는데 얘는 요거를 싹 빼가지고 얘를 이렇게 들어서 들고 집에 가서 충전을 합니다.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뭐 성인 여성이 들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뭐 집에서 있는 전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타보기 전에 얘 전체 중량은 한 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이 49고 듀얼이 51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14인치의 튜브리스 타이어라서 뭐 승차감도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타면서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에코로 S500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송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대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200개 정도의 대리점이 있고 저도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저는 배송을 받았는데요. 조립을 해서 근처 대리점을 가가지고 좀 조립이 잘 됐나 좀 확인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리점 가서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조립을 조금은 해야 돼요. 받자마자. 근데 그 조립하는 게 남자가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렌치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대리점에서 안전 조립을 해서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대리점이 이렇게 많다는 거의 장점이 또 AS죠. 이게 본사에서 사던 대리점에서 사던 AS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에 따라서 3개월에서 1년까지 AS가 되기 때문에 AS 걱정 없이 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주행을 해봐야겠죠. 주행할 때 뭐 주행감이라든지 언덕 올라갈 때 힘, 그 다음에 뭐 그 외 편의성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자, 우선 오르막길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한 10도? 뭐 한 15도 정도 사이인데 오르막길은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이게 싱글 모터여도 뭐 어느 정도 힘은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일반 공도에서의 그런 주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약간 오르막길인데 힘이 좀 모자란 것 같으면 1에서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냥 힘이 훅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타보지만.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출발할 때 1이 아닌 3으로 출발하면은 훅 이렇게 확 앞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좋고 힘이 좋긴 한데 그래서 뭐 오래 탄 분은 상관없지만 처음 타시는 분들 1로 해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2, 3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간 지금 내리막길인데도 규정속도인 25km까지 갔을 때에는 더 속도가 안 올라가고 약간 뒤에서 당기는 느낌? 그래서 규정속도는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기 스쿠터는 일반 도로, 자전거 도로로는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일반 공식 차도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점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헬멧 이런 안전장구 꼭 하시고요. 저는 사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적응이 됐어요. 약간 큰 도로는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이렇게 1차선이나 동네에 다니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네에 뭐 슈퍼 간다든지 뭐 사러 간다든지 이럴 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지금 바람소리 엄청 들리긴 하는데 야 이런 날 이렇게 약간 스쿠터 타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 중에 갑자기 집에서 빵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빵을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약간 이런 꿀렁대는 데들, 호분 같은 데도 뭐 크게 뭐 차체가 막 흔들린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 다른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속력을 줄이고 다시 땡기면 바로 치고 나가진 않고 한 2,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처음에 고장 났나?
싶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엔진이 없죠. 내연기관이 아니라는 거는 되게 조용해요. 승차감도 정말 좋고 약간 전기자동차 느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애들 과자를 사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애들 과자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사야겠어요. 새우깡. 그다음에 꼬북칩 좋아하니까 꼬북칩 두 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은 놈은 또 이렇게 콩팥칩을 좋아해서 세 개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 장볼 때 과자 같은 거 넣고 밝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따로 뭐 봉투 안 사도 이렇게 넣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추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재미있게 잘 타고 왔습니다. 자, 몇 가지 주의점은 말씀드리면 이게 속도 제한을 25km로 맞춰놨는데 가끔 위험하게 이거 해제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풀지 마시고 또 안전장구들 특히 이제 헬멧 꼭 착용하고 주행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안전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인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공도로 다녀야 돼요. 특히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안쪽에 인도 안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면 위험하니까 꼭 차도로 다녀야 된다는 점 아시고요. 이렇게 좀 장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짐을 많이 싣거나 이런 게 아닌 동네에서 이렇게 좀 자주 다니는, 특히 저 운동하러 가는 그 거리가 한 7km 정도 되거든요. 아침에 차 없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타고 왔다 갔다 해도 한 15km에서 20km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보셨다시피 배터리 무게도 가벼워가지고 그냥 갖고 와서 바로 충전을 하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기름값 아끼면서 다니는 것도 좋고 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대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동네에서 간단하게 마실 다니거나 아니면 작은 짐들을 가지고 다닐 때에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얼과 싱글을 둘 다 타본 결과 총알만 가능하면 듀얼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순간 속력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가까이 좀 다니는 거는 싱글 모터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전동 스쿠터를 체험을 해봤는데 이제 동네 마실은 자동차 아니고 얘로 다닐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